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각각 과이도와 마두로 편을 들면서 자칫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Y yo estoy comprometido con el diálogo nacional. Hoy, mañana y siempre estaré comprometido y listo para ir donde haya que ir yo personalmente. 하지만 과이도 의장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지자들에게 다시 반정부 시위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No sigamos dilatando algo que es obvio, que es evidente, que el ejercicio de la mayoría está en las calles. 국제사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미국은 매파 성향의 특사를 새로 임명하며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Elliot Abrams is coming aboard to lead our efforts on Venezuela.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委内瑞拉的事务必须也只能由委内瑞拉人民自己选择和决定. 베네수엘라의 권력 싸움이 국제적인 진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